전국 지역 곳곳에서 볼링과 인라인 마라톤 등 전국 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체육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각축의 현장을 이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인 위에 올라선 선수의 눈빛이 볼링핀을 뚫을 듯합니다. 움켜줬던 볼링공이 힘차게 손을 빠져나가더니 짜릿한 스트라이크를 성공시킵니다. 옆 레인에선 깔끔한 스페어 처리로 버금가는 실력을 뽐냅니다. 다들 컨디션도 다 좋아가지고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TV 파이널에 꼭 진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볼링 대회가 열린 전주에 모여든 천여 명의 선수들은 오는 27일까지 개인과 단체전에서 기량을 다투게 됩니다. 3, 2, 1, 눌러주십시오. 출발! 신호에 맞춰 일제히 출발하는 인라인 마라토너들. 저마다 가쁜 숨을 내쉬며 기세 좋게 발을 내딛습니다. 초여름 더위에 다리가 금세 무거워지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짜릿합니다. 아들하고는 두 번째 출전하게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아들하고도 친목이 더 강화되고.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52개 팀이 참가해 조별 예선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전체 98경기를 치릅니다. 이달 중순에도 테니스와 배구, 당구 대회가 도 단위로 치러지는 등 전북 곳곳에서 뜨거운 스포츠 열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